제가 이 영화를 두 번 봤는데 네. 두 번 다 열받아 죽을 뻔했어요. 아. 스피커로 보직게임 시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고요. 다만 상황을 종료하라. 그래서 이제 장태환 장군이 복면복창을 하거든요. 상황 종료를 하겠다. 그렇게 명령하신다면은. 아.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수경사를, 이게 누가 점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이 지휘하는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군, 그 진압군 수뇌부를 체포하면서 그때 장태환 장군이 연행되게 됩니다. 국방과 외교 통일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안보 열전 시간입니다. 김영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국방부가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네, 아주 네.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카톡은 10개는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언급하는 거를.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뭐 내일 그러니까, 조간신문 한번 기대해보시죠. 뭐. 아, 독도 우리 땅인데 네. 국방부가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교부가 수차례 밝혔어요. 독도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한국 사람 상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울릉도나 제주도에 그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얘기 그 설명을 하겠다고 브리핑에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게 논리가 워낙에 좀 궁색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홍범도 장군 논란 때처럼 네. 욕만 얻어먹은 거죠. 아니 뭐 정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사실 담당자가 미친 거 아닌가? 아니 기사 보고 이게 실화인가? 정말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었는데 네네. 이게 취재를 해보니까 단순히 그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적관이라든가 혹은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조를 강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바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기 12.12를 뭐 일부 과오로 표현한 대목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방송은요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을 뭐 찍은 지 조금 지났습니다만 김영준 기자 그 뒷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그 일부 과오라고 표현했던 그 서울의 봄의 실제가 영화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가면서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되고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그것까지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김 기자, 네, 저희가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날 전해드렸는데 권영철 대기자의 리포트, 그러니까 그 권영철 대기자와 얘기해서는 권영철 대기자는 12.12 사건의 재판을 직접 보셨던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더라. 전두환 대통령 이게 팔짱 끼고 끌려갈 때 어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김 기자는 그런 거 보진 못했잖아요. 제가 90년생입니다. 그때 너무 어렸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TV로 뭐 직접 보거나 해도 잘 기억도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제 대학원 전공이 국방 전략이거든요. 아, 전문가죠. 준 전문가죠. 그래서 그 분야에 국방 군사 분야 취재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군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약간 픽션일까 좀 고민스럽긴 했어요. 그거 좀 구분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일단 크게는 두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가장 많이 다른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거긴 좀 알겠더라고요. 반란군 진압하러 이제 경복궁으로 출동해서 이렇게 막 대치하고 있는 여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는 출동을 못했습니다. 아, 그 예. 완전한 허구인 거예요? 예. 다만 그거에 준하는 공격 계획은 있었어요. 공격 계획이 뭐였냐면은 네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본부가 중구 필동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남산 한옥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나 가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영화에 나오는 대로 뭐 취사병, 행정병까지 그 병력 100여 명을 끌어 전차 4대까지 탁탁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중구 충무로 근처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지금의 중부 세무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하여튼 거기를 공격 개시선으로 설정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독립문의 33경비단, 그다음에 네. 반란군 그 수뇌부가 집결한 30경비단, 경복궁, 지금의 경복궁 태원전이죠. 그다음에 보안사령부, 지금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거기까지 일제히 공격한다.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전차를 앞세워서. 근데 왜 안 됐느냐 네. 하는가 보니 출동 준비를 그렇게 마치고 이제 당시 그 영화 속 이대신 장군의 실제 모델이 된 이제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후배가 말리잖아요. 네. 우리 다 죽는다. 네. 난 내 휘하의 그 부하들 그렇게 사지로 내몰 수 없다고. 이것도 허구가 좀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건 맞는데 네.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여기 사령관 비서실장 김수탁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김수탁 중령이 장태환 장군이 점검을 하면서 뒤에서 앞으로 갈 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전차에서 들어오는 무전을 들어보니까 장태환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무전기로. 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전차 부대를 믿을 수가 없다. 전차 부대가 배신하면 우리 다 끝이다. 그리고 이 100명의 부하들, 이 100명의 부하들은 어떻게 그 전투를 하다가 여기 목숨을 잃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끝난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수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김수탁 중령이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12월 13일 새벽 1시 30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네. 그 이태신 그 정우성의 바로 직속 이제 후임이 이제 말리는 걸로 나오는데 작전참모.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작전참모의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네, 비서실장이 말린 것이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두 캐릭터가 약간 합쳐졌다고 맞아요. 봐야겠네요. 비서실장 영화적으로?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강동찬 대령 실제로는 네네. 저기 박동원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렸습니다. 말리는 그 장면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말렸지만 다 같이 나갔는데 비장하게 네네. 네, 말린 게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는 출동을 못했다. 네. 그리고 새벽 3시에 노재현 국방장관이 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상황을 종료하고 모든 걸 포기하라. 더 희생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 참고로 이 노재현 국방장관이 영화 속에서 그 속 터지는 연기를 보여준 김희성 배우가 한 그 역이 맞습니다. 정말 저 옆에서 이제 보는데 막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열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요. 하여튼 간에 스피커로 보직해임 시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고요. 다만 상황을 종료하라. 그래서 이제 장태환 장군이 복면 복창을 하거든요. 상황 종료를 하겠다. 그렇게 명령하신다면은. 아. 예.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수경사를 이게 누가 점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이 지휘하는 헌병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우리 군 그 진압군 수뇌부를 체포하면서 그때 장태환 장군이 연행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누가 점령한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수경사 헌병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이 이끄는 헌병 병력들이 수경 사령관을 체포한 겁니다. 그래? 그럼 뭐 네. 하극상인 거예요? 하극상이죠, 당연히. 영화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30 경비단장 이 배신하고 33 경비단장이 배신하고 예. 그다음에 특전사에서도 저기 그 이름이 공수혁 소장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병주 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병주 소장을 휘하의 1, 3, 5 공수여단장이 배신을 하면서 3공수 특히 15대 대장 박종규 중령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특전사령관을 체포를 하죠. 아니 분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사실 그때는 막 강하라 군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란입니다. 네. 완벽한 반란, 그러니까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네. 그렇군요. 자기들이 권력 잡겠다고 이제 준 지휘 체계를 뒤집어 엎은 그런 사건이죠. 아 앞에서 네. 김 기자 얘기했을 때 본부의 전차가 뭐 4대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영화의 또 다른 그러니까 실제랑 다른 포인트랑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살짝 앞뒤래 저기 진영이 바뀐 얘기입니다. 진영이 바뀌었다고요? 네. 일단 전차가 왜 4대밖에 없었냐면 전차대대 본부는 필동 수경사의 본부에 있어요. 근데 거기 직속으로 배치된 게 4대였고요. 전차 중대 한 개가 30경비단 경복궁에 있었는데 이건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3경비단에 배속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독립문에 있었는데 전차대에 대해서 이제 무전을 때려가지고 너네 필동 수경사로 오라고 당장 무전을 때립니다. 그래서 전차부대가 나가는데 네. 30경비단에서 이걸 알고 막으러 나가요.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김진영 경비단장이 집차를 몰고 혼자서 나가가지고 전차부대 앞에 딱 섭니다. 혼자서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너네가 지금 저기 그 오해가 있다. 근데 지금 수경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지금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잘못하면 아군끼리 지금 사륙전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말려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은 이태신 장군이 장군이에요. 행주대교에서 일공수를 혼자서 막아서 나가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 진영이 바뀐 얘기예요. 진압군하고 반란군하고 그리고 행주대교에서 막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느꼈는데 혼자 네. 막아서는 근데 그거 어쨌든 그 완전히 있긴 한 내용인 거네요. 있긴 하지만 많이 변형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이때 전차를 혼자 세운 김진영 대령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 대장까지 올랐다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 당시 1번 타자 겸 10번 케이스로 제일 먼저 옷 벗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계속 좀 얘기해 주세요. 그 특전사 거기 일공수 회군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네, 특전사가 한쪽은 반란부대 한쪽은 진압부대로 알았다가 둘 다 회군했다가 다시 국방부 점령한 거 네. 이건 사실입니다. 아, 네, 근데 설명, 이제 네. 그 우리 원래 6차 문제 거기서는 네. 다 믿었잖아요. 하나회 쪽에서 그 회군을 한다는 그 말을 믿고 회군시켰다가 네,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건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아. 특전사 일공수여단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강서구 공항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근처예요. 이게 이름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요. 3공수여단은 송파구 거열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예. 이 3공수가 특전사 본부랑 같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공수 15대대 박종규 중령이 이끄는 부대가 여기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네. 그다음에 진압부대로 출동했던 9공수여단은 지금 경기도 부천에 있는데
당시에 인천 부평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 3, 5공 수여단장은 하나였는데 9공수는 네. 갑종장교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른 임관 과정이 있는데 네. 이 갑종장교가 장태환 장군이 임관한 갑종 출신입니다. 그래서 1공수나 9공수가 서로 이제 용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1공수가 회군한 데는 이게 기록마다 달라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체로 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신월동 사거리 근처였다고 해요. 여기 목동 CBS 근처이기도 하죠. 영화처럼 행주대교까지는 처음에는 못 갔다고 하고요. 그 왜 나오잖아요. 권총 들고 박사삐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도희철 1공수 여단장인데 영화에선 2공수 여로 나오죠. 실제 이름은 저기 박희도 준장입니다. 1공수 여단장. 이 사람이 1공수에 도착하고 부대가 출동 명령을 내리면서 그대로 1공수가 행주대교를 건너서 용산으로 직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영화 볼 때 좀 눈에 좀 들어왔던 장면이 그 이제 전화 받고 막 그 9공수에서 되게 갈팡질팡 네네.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출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뭐 하는 게 구공수 맞죠?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가 군대 안 나온 입장에서는 네. 무슨 의미지?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크게 부딪히게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 사건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유명한 12.26 사건이 있었습니다. 12.26.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해를 당한 네네. 사건이죠. 그것도 중앙정보부장한테 정보기관의 사건. 최고수장한테 살해를 당한 사건이어가지고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예. 당시 계엄사령관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그 계엄사령관이 지금 신군부 세력한테 납치를 당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북한에 비해서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지만 핵무기를 제외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뭐 북괴의 위협이 뭐 상존하는 뭐 현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군대 빼도 됩니까? 이게 지금 정도의 위협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계엄령이 떨어진 상태였고 뭐 그때 그 시절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행 금지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특전사 부대가 계엄을 관장하는 부대였어요. 수경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엄 상황이나 비상 상황 시에 배속받아서 쓸 수 있는 부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구공수가 그 중에 한 부대였고요. 계엄령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엄중한 현실에서 그런 대사였고 만에 하나 전면전이 벌어지면은 북한으로 침투하는 역할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전사가 무슨 부대인지 모르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때 이제 노태우 그 영화 속에서는 노태광입니다만 네. 국토와 국민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정을 한 거네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중에 무슨 변명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당시에 출동을 시켰던 게 여기 노태우 당시 소장이 하는 저기 29연대랑 30연대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냐면요. 28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예. 28연대가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임진강을 지키는 구조고요. 예. 29연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구조인데 29연대 전체를 출동시키고 30연대 1개대대를 출동을 시켰어요. 30연대는 어디 배치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네. 아무튼 간에 30연대 이게 또 웃기는 게 30년대 대대장은 하나애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30연대장. 30연대장은 하나애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영 3군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부대가 갑자기 출동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명령이 떨어진 게 맞느냐. 그래가지고 황당했어요. 왜 3군사령관한테 바로 전화했냐. 사단장 전화 안 받습니다. 1군단장 전화 안 받습니다. 다 반란군이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네. 3군사령관한테 전화해가는데 3군사령관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구사단 참모장한테 전화를 해요. 예. 이 사람이 출동한 거 맞느냐 하는 질문에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이러고 6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녹음 테이프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제가 유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출동했는데. 네, 이미 출동했는데 연대 출동 안 합니다. 이렇게 6번이나 3군 사령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의 착결 때 어떻게 됐어요? 뭐 아마 좋게는 안 끝났겠죠. 저도 그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 약간 우리 원래 준비했던 순서랑 조금 바꿔서 갈게요. 네네. 지금 거짓 보고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직속 상관한테.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그러니까 군인은 어쨌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게 이제 직업 윤리고 그것이 이제 그 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인데 직업 윤리인데 어떻게 불법한 명령에 어디까지 응해야 되며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그 내 상관의 어떤 지시가 다를 때는 어디까지 내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되게 심각한 고민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군대와 정치권 혹은 문민의 관계를 논할 때 단골로 나온 소재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 군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오늘 터진 이 이슈와도 사실 이게 좀 맞물려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국방부의 정문 교육을 하는 그 교과서에 사실
약간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이 담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집필하는 사람들도 지금 현역 군인들인 거고요. 현역 군인인데 국방부에서, 네, 요직을, 국방부에서 맡고 요직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추는 약간 오버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이 질적으로 이 당시에 일어난 일과는 좀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큰 결은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내가 이 집권당이 내 위에 상관이 이런 잘못된 사상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시를 했어. 군인은 어디까지 따라야 됩니까? 사실은 그때 명확한 답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게 되어서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얘기를 할 때 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러면서 뭐 적을 척결하기 위해서 뭐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이건 많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예,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맞는가? 왜 지키는가에 대해서. 왜 지키는가? 예. 근데 내가 생각한 정의가 하나회의 정의야. 네. 어? 그럼 어중이 떠중이 군인들 말고 야 참군인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게 되면은 완전 뭐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발휘된 사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는데, 바로 이제 독일군의 사례죠. 그렇죠. 독일군이 이제 히틀러의 명령에,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제 독일군은 그 바이바르 제국군의 거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고 절대 복종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오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 국방군이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혹은 뭐 전쟁 범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저지르는 원인이 됐고, 네, 그게 나중에 복종. 바뀌어서 독일 연방군의 그 나중에 형법에는 그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는 게 오히려 범죄다. 이런 게 제시가 됐어요. 분명히. 우리 네. 군도 12.12 쿠데타 이후로 이런 개념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부분을 커트를 해버린 거죠. 이번에 그 수정된 교과서 교재를 보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상관에 대한 충성만 강요하고 있고요. 그 일공수여단 분들도 만약에 그때 어떤 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방부랑 육군본부를 유혈 점령함으로써 반란군의 성공에 일조했다는 그런 책임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투입됐던 특전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양심을 정말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업무 현장이라든가 혹은 진짜 작전 상황에서 사실은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가 그쵸. 않거든요. 매우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니까 그 순식간에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쉽진 않은데 그거를 그 판단을 늘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계속 훈련으로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함이 잘 생각이 나진 않는데 5.18 당시에 시민들을 쏴라, 시민군을 쏴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했던 당시 경찰 국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남도청 경찰국장으로 전남도청. 그러니까 성함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분처럼 그런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지도 중요한데, 네, 미군의 임관선서에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내부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와. 헌법 언제 만들어졌어요? 1987년에 민주화의 여기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명령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군인하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게 좀 모순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군인의 가치가 절대 복종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복종을 하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게 시민과 헌법을 위한 길인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화 속에서도 사례가 있잖아요.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올 때 여기 정혜인 씨가 맡았었던 김호랑 예, 김호랑 네. 당시 소령 사후 중령 수사됐고 영화 속에서는 오진호 소령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네. 이 오진호 소령이 여기 바리케이드 치고 들어오니까 사령관이 묻잖아요. 너 뭐 하는 거야? 나가라는 명령 못 들었냐? 이러잖아요. 근데 사령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령관이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령관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똑똑한 줄 알고 데려왔는데 좀 모자란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데 이거를 뭐 영화적으로 너무 각색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이건 진짜 실화죠. 네, 혼자서 네. 권총한 자루만 가지고 반란군에 맞섰던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국방부 그쪽에서 이분을 전사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근데 작년에서야? 작년에서야. 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좀 모자란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건 비하가 아니고 제가 현역 장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군인 정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정신.
왜 제정신이냐, 네. 왜 그러냐, 이게 저 현역 장교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저 앞쪽에 기관총 진지가 버텨가지고 우리한테 총을 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점령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돌격을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인은 그걸 해야 돼요. 가야 되죠.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그 짓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군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 군인 정신과 제정신의 사이를 잘 줄타기를 하면서 오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군인 정신이 나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대의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런 걸 기준에 둬야겠죠. 그러니까 군인 정신이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다라는 말도 되게 기억에 남고, 왜냐면은 복종한다는 거는 사실 인간답지 않은 행동인 거잖아요. 네. 인간은 계속 의문을 가지고 반추하는 동물이니까. 그렇군요. 자, 마지막 또 조금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하나회의 정체예요. 당시 군의 풍조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몇몇 장성들만 따르는 게 아니라 연락망 돌려 했을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았지만. 네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의 분위기 직접 살진 않았습니다만 취재 좀 하셨죠. 네. 하나회라는 거는 하나회 리더는 이제 전두환이었잖아요. 네. 전두환이 육사 11기입니다. 11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11기는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중요하느냐면은 육사 1기부터 9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합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온 뭐 군사 영어학교라든가 뭐 이거 혹은 뭐 일본군 저기 사관학 일본 만주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약간 편입 형식으로 만든 기수고요. 거기서 영화에서도 좀 나오죠. 네, 네네. 참고로 육사 2기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육사가 아니라 만주군 군관학교로 나왔어요. 네. 예,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도 다른 데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육사 10기는 2년제였습니다. 그런데 육사 11기는 4년제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1952년인가 3년인가 이제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입대해서 네. 4년 동안 그 후방으로 분류되는 부산에서 교육을 받고 임관한 정식 4년제 기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나 때부터 4년제인 거야.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부심 부릴만 하겠네요. 딱. 그때 4.19 혁명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생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평균적인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돼도 상당한 어른 대접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규 대학교 그러니까 육사가 정규 대학교로 된 4년제를 나왔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 이전과 나를 분리하려는 그 마음이 엄청 강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육사 11기가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11기, 12기, 13기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전혀 안 박혀 있었는지 선배들을 많이 무시했대요. 자기들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군사학을 더 배우고 임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그 선배들은 그 본인들이 무시한 선배들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그 6.25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그 끔찍한 전장 속에서 그걸 다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그 새파란 후배들이 무시한다는 게 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기 후배들한테 이런 그런 이제 연락망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네. 하나회 충성맹세를 하고 뭐 의자에 앉아보라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 실제로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식으로 쫙 연락망을 깔아놨고 특히 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네. 보안사는 뭐 이게 기무사령부 그다음에 군사안보 지원 사령부 가서 지금은 방첩사령부가 돼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군에 침투한 어떤 간첩이라든가 혹은 뭐 불온한 움직임 같은 거를 잡아내는 부서거든요. 정보를 다 쥐고 있는 부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안사에서 지휘하는 이제 보안부대 뭐 세대에 따라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기무부대, 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부대 해가지고 지금도 각 일선 부대에 이런 저기 당시 보안부대에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견을 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부대 지휘관의 동향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동향을 합법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렇습니다. 다니는 거예요? 일정 누구... 계급 이상이라는 제한이 걸리긴 하지만 부대 동향을 파악을 하고 뭔가 수상한 짓을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하는 역할인데 그게 군사정권 때 제대로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권력자의 자기 영달이라든가 혹은 반대 세력 숙청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쓰였죠. 너희 집에 누구 아프지?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뭐 그런 것도 그거를 빌미로 거고. 뭐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네.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했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12.12 군사반란 때도 보안부대 그 각 부대에 파견된 보안부대 사람들이 어떤 공작을 벌여가지고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등등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전화 다 도청하고 있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이런 네.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그거 말고도 더 많았어요. 아. 각 부대에 파견된 이제 보안부대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친 게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김영진 기자 인기 많네요. 뭐 혹시 건강관리 뭐 잘하시 하시면서 취재해 주세요 하고 있고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약간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가벼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영화 속에서 막 벙커에 숨은 사람도 있었고 그 장관이. 네. 뭐 그런 그 현장도 김 기자가 좀 다녀와봤어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네, 사실은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있고 남아 있지 않은 게 있는데 네. 그 지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제일 주목받는 데가 B2 벙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거기 우리 진압군의 이제 지휘본부가 육본 지휘본부가 있었던 곳이죠. 네. 여기서 이제 육군 참모차장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참모총장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육군 본부는 지금은 충남 계룡대에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가보긴 했는데 당시에는 저기 90년대 이사를 가기 전이라서 지금의 저기 삼각지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B2 벙커가 있었고요. 예, 그 자리에 그러니까 육군본부가 이사가고 나서 만들어진 게 전쟁기념관입니다. 아, 그럼 지금 있어요? 그 벙커가 남아있냐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 그건 다 없어졌고요. 네. 그 자리에 제가 여러 군데 다 취재를 해봤는데 기록을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전쟁기념관 지하 자리에 있던 B2 벙커를 없애고 거기에 수장고를 지었대요. 아. 수장고라는 건 이제 박물관에서 네네. 지금 당장 전시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관하는 장소죠. 그런 것들 보관하는 네. 장소죠. 그걸 지었다고 하고 원래 있었던 B2 벙커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영화 제작진 상대로 제가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국방부 별관. 그러니까 당시에는 본관이었어요. 거기에서 그 B2벙커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가 있었대요. B2벙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평시에 작전을 지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시에 지휘를 하려면은 국방부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B2벙커가 다 나중에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곳 거기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아니 그때 그다 당시에 삼각지 밑에 있었으면은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한 공간인데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B2벙커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서 비웃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깨기 힘들어요.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네. 제가 B2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B2가 아니고 나중에 세워진 B2요. 지금 이제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군사기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거기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벙커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문제가 제가 들어갈 때 보안서약서를 썼거든요. 보안서약서? 네.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안에서 본 거를 발설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네. 이 단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 두께만 한 이만합니다. 문 두께가 이 정도? 눈 두께가요. 아. 네. 문 두께가 이만하고 그 당시 영화에서 보면은 그 B2벙커에 뭐 큰 지도 걸려 있고 뭐 책상마다 타자기 전화기 있고 이러잖아요. 그건 그때라서 그런 거고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군의 모든 작전 상황을 거기서 다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네, 잘 만들어놨습니다. 최첨단으로 이렇게 잘 지금 사진으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보여주실래요? 그 사진에서 자세한 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저기 다른 데네요. 이건 B1이고요. 예, 이게 B2입니다. 예, 저기 이건 3년 전의 사진이고요. 네네. 서울 국방부 장관이 합참 방문했을 때 그때 사진이에요. 이게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 위주로. 네, 언론 공개 사진입니다. 네. 이건. 예,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못 갖고 들어가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그렇고요. 휴대폰 다 반납하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B1은요? B1은 B2가 있으니까 B1이 있겠죠. 네. B1은 전시 지휘소입니다. 전시에 전쟁이 나면은 여기 들어가고 우리군 수뇌부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전쟁 지휘를 하는데 정부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대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저기 서울 관악구랑 경기도 과천의 남태령이라는 그 남태령 경계 알죠? 경계 그 남태령에 있는데 이 남태령 그 비원 자리에 벙커를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자리에 있는 부대가 재밌어요.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아까 말씀드렸던 수방사, 아까 그 수방사. 네. 아까 그 필동에 있었던 네. 수경사령부가 이사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남태령에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 수도사령부 지하 벙커가 B1입니다. 아, 지금 사진 보고 계실 텐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 예 이겁니다. 이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랑 같이 한미 연합 훈련 할 때. 한미연합훈련은 여기서 하거든요. 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할 때 이게 지휘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때 사진입니다. 그 필동에 그러니까 지금 수경사는 원래 그러니까 남산 한옥마을이 지금 돼 있다고요.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점이 장소가 네. 이제 그 맨 마지막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반란군의 주력들이 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딱 나오면서 이제 이력이 다 부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다가 영화 스탠돌이 올라가고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갑자기 실제 사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둘이 배경이 완전 똑같거든요. 이거 맞아요. CG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요? 왜 CG가 아니느냐? 네. 이 건물은 제가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지금. 아. 그 건물을 원래는 보안사령부가 쓰다가 지금의 과천청사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넘겨줬기 때문에 영화 제작진이 거기 가가지고 직접 사진
사진을 찍었다고 건물 합니다. 건물 자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뭐 필동 저기 그 한옥 마을이든 아니면은 저기 그 국내 현대미술관 네. 서울관이든 한번 영화를 보시고 좀 감명 깊게 보셨다면은 한번 나들이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체 사진을 계획하신 분들 저 자세로 그냥 찍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하여튼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이 군대라는 게 어쨌든 군대가 잘못 오작동한 것이 쿠데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대가 조금만 그냥 비껴나가면 그냥 쿠데타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우리나라는 낮아졌습니다만 사실 외국에 네. 뭐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권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권에도 태국에도 있고 네. 뭐 지금 쿠데타만 막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군대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막 일상적으로 막 되게 호전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사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쿠데타에 필수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시민들이나 혹은 저기 국가 원수의 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보통은 쿠데타를 하면은 방송국 제일 먼저 점령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회사도 포함이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요즘은 좀 역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SNS라든가 이건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 카메라 같은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단 비밀스럽게 할 수가 없고 쿠데타군이 방송국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거짓으로 방송을 내보낸다고 해도 시민들의 우리 거기 안 속아.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제가 이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군은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군을 응원을 하면서도 또 이제 감시하고 견제를 하잖아요. 국방부 청사에 직접 출입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군을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면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감히 군이 여기 시민들에게 거스르지 못하게 왜냐하면은 군인은 우리 시민의 군대고 국가의 군대지 특정한 조직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당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이태신 장군이 약간 간지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젠 우리가 막는 게 아니야 이제 시민이 막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대사로 나오는데 그게 진짜 뭐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저희 기자들 언론들을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시긴 합니다만 그리고 근데 지금 정권에서 이제 많이 언론을 때리고 있죠. 요거 조금 같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언론 업계 종사자로서 저도 그렇게 좀 시청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김용준 기자가 더 열심히 취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